어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고, 여기에 더구나 완전 처음 하신 분들 많잖아요. 무슨 고등학교 수업처럼 그냥 수업 시간에 듣고서는 뭐 그냥 알것 같네 하고 다음 시간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르고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저를 증오하기 시작할 거예요. 쟤는 알지도 못할 얘기를 혼자서 막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저도 경험해 본 거예요. 이 공부 되게 치열하시게 해야 됩니다. 공부 수업을 4시간 들었잖아요. 그러면 4시간은 복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4시간 복습해 보시고 여기 있는 거다 풀어보고 그러고 와야 헉헉대면서 따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남잖아요? 그럼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어요. 작년에 제 기본 강의 여기에 들으셨던 분이 7월에 강의를 들으셨어요. 7월 25일인가 개강했는데, 그 강의 듣고 8월까지 8주에 걸쳐서 했거든요? 8주에 걸쳐서 한 25회 정도 했어요. 25회 정도 했는데, 그거 듣고서는, 그러고서는 지방직 7급에 가가지고 95점을 받으셨어요. 물론 그 친구가 물론 워낙 대단하고, 제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압니다. 굉장히 열심히 복습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이 굉장히 좀 이상한 경우도 많아요. 처음에 이상한 질문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뒤에 부분을 몰라가지고. 근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하고서는 정말 이걸 씹어먹겠다고 본인이 하니까 그게 나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큰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이 과목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수업을 들을 때 복습을 하셔야 돼요. 수업을 듣는 대로부터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은 비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수업 듣고서 3일이 지나잖아요? 그럼 수업을 안 듣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수업을 들은 직후에 복습하잖아요? 훨씬 복습 시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그 싫은 거를 내가 너무너무 쉽고 싶지만 그래도 내일 복습할 때. 그럴 때 효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올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낙오하십니다. 그러고서 이제 행정법 오해독 해야 된다. 하나도 모른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쉬운 행정법 초보도 데리고 간다 씹어 먹여주는 강사 넘어